미라상, 고니치와. 자,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인 결론 말씀드리면 무난했다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웠고 뭔가 그 예상치 못했던 함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면서 혹은 그 기출 문제를 풀면서 늘 강조해 왔던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했고, 그리고 어휘 같은 것들도 가장 필수적으로 외워야 했었던 그런 정석적인 내용들을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쉬웠던 건 아닙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에 역시 문법이었죠. 29번 혹은 30번 문항에서는 역시 무거운 주제를 다뤘고, 그리고 토타라 나라바, 그렇죠, 조건 가정용법이라던가 혹은 이런 오문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 체크해 두세요라는 일침을 주긴 했습니다. 따라서 마냥 쉽게 풀리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한 의견이고, 따라서 지금 이 화면을 내후년도 수능을 위해서 지금 풀어보려고 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풀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개념 정리가 끝났다면 파이널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풀어보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파트별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늘 항상 네 가지 파트로 나뉘죠. 자, 문자 어휘 파트, 그 다음에 의사소통 파트, 대화 표현이 유난히 많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 독해 파트, 그리고 이 문화는 보통 독해의 형식을 빌어서 문항으로 제시가 되죠. 맨 마지막 페이지는 역시나 문법, 그리고 문형, 조사 같은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어휘 파트에서 어땠나요? 우리 기본 중에 기본 어휘들로 1번부터 5번까지가 채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제시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모든 단어는 한자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히라가나 발음으로 한 두어 번씩 한번 써보신다면 여러분들 조금 안심하고 어휘 파트에 뭘까요? 진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카타카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카타카나의 시험이 애초 한 십수년 전에는 비슷한 글자를 주로 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C라는 글자, 그리고 츠라는 글자, 소라는 글자, 응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타, 크, 그 다음에 케, 뭐 이런 것들이죠. 뭐더 해볼까요? 코라는 글자와 유라는 글자, 요라는 글자 등등 카타카나는 이렇게 비슷한 글자를 함정으로 좀 그동안 많이 냈었으나, 그 이후로는 장음에 집중했었죠. 그래서 코히인지 고히인지, 비르는 맥주이지만 비르는 건물이 되는 등등. 자, 카타카나의 장음에 집중되었었던 것이 벌써 한 9년, 10년 정도의 트렌드였습니다. 자, 이제는요, 한국식 발음의 함정을 파기 시작했어요. 자, 따라서 우리 바구니는 뭐라고 하죠? 파케츠, 파케츠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파케스라고 발음해 버리잖아요. 그런 형태의 가타카나를 표기하고 고르게 하는 그런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단어이지만 늘 항상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학습 방법이 반드시 그 키가 되는 것이죠. 의사소통과 문화 독해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떠한 문화가 관용 표현으로서 상황의 멘트로서 거론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전통 문화나 어떠한 사회의식이 독해 형태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정보 읽기도 나왔었죠. 날씨 같은 것들이 나왔고요. 특히 홋카이도에 관련된 지역 설명이 이런 독해로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소통, 즉 상황별 소통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A, B의 대화문이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멘트가 자동으로 나가는지, 그리고 실은 이런 자동으로 나갔던 멘트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멘트, 즉 경어였었는지, 혹은 뭐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표현 등등이 많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자, 문법 문형 역시 3품사 문법 접속 중에서도 늘 가장 중요한 동사의 어미가 나왔고요. 제가 늘 강조했었던 예외 1그룹 동사 가에르, 하이르 이런 동사들이 태형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28번 문항이었었죠. 자, 따라서 3품사 문법 접속에서는 동사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조사 문제가 다의어로서 출제가 됐었죠. 27번 문항이었었던 것 같아요. 낮게. 자, 낮게라는 단어는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 문법 문형 파트에 나와 있지만 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조사이기 때문에 다의어로서 제일 첫 번째 파트에서 제시될 수도 있는 단어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문형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죠. 뉘앙스랑 같이 접목시켜서 조건, 가정용법이 나왔었습니다. 토, 타라, 나라바. 늘 항상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뭐 제 친구 논문 거절당했어요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나 실은 수능이라는 범주 안에서 O, X를 골라내는 우리의 딱 그렇죠. 분명한 기준이 있었었죠. 그 기준에 의해서 풀어본다면 그 기준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문항이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을 때 11월 수능을 앞두고 이제 최종적으로 개념 정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시험지를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혹시 내후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면서 이 화면을 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념 정리가 끝나고 난 이후 파이널로 접어들면서 아, 개념 정리 다시 한번 총정리 겸으로 여러분들 확인 학습으로 풀어보시면 좋은 시험지일 것 같네요. 자, 시험 문제 푸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서 한 문항 한 문항 어떤 포인트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